안녕하십니까. 행운부동산입니다. 경기도 하남시 가미동 491번지에 위치한 더샵 포엘시티를 소개하겠습니다. 2021년 1월 29일 사용 승인되었으며 포스코 건설이 건축하였습니다. 9개 동으로 총 881세대입니다. 주차 대수 1366대, 세대당 주차 1.55대입니다. 모두 지하 주차장입니다. 더샵 포엘시티 평형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6A 제곱미터, 127 제곱미터, 128 B 제곱미터, 162 제곱미터, 192 제곱미터 등 5개 타입이 있습니다. 포엘시티 야외 정원에서 바라다 보이는 건너편 한라 비발디가 보이고 있습니다. 지인분의 집을 중개하기 위하여 더샵을 자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더샵 포엘시티에는 입주민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한 히트니스 센터, 날씨와 상관없이 여유롭게 골프 연습이 가능한 실내 골프 연습장이 있습니다. 또한 시와 문학을 사랑하는 분들을 위한 북카페가 있어서 다른 아파트와 차별성이 있는 것입니다. 문학의 세계로 빠져들고 싶은 날, 조용히 북카페의 도서관에서 좋아하는 책으로 마음의 정서, 행복함을 느끼십시오. 시원한 물줄기 보이시죠? 들어가고 싶습니다. 맨발 벗고. 아름답습니다. 더샵 포일시티의 야외 정원 3개를 산책하면서 미국의 유명한 시인인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는 길 시가 떠오릅니다. 또 다른 한 길은 다른 날을 위해 남겨두고 적게 간 길을 택하였습니다. 시인이 20대 시절 방황할 때쓴 시이지만 저는 이 시를 등산할 때 종종 문득 떠오릅니다.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망설일 때 있습니다. 등산할 때. 약간 제가 조금 엉뚱하군요. 폭포처럼 물이 내려오는 그 폭포 장면 보세요. 참 좋습니다. 봐도 봐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단지 내에 208동 근처에 어린이집이 있어서 부모님들이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더샵 포일시티 야외 정원을 거닐다 보면 바로 인근에 캐슬렉스 골프장에서 공치는 소리도 들립니다. 주변 벤치들, 숲들, 시원한 물소리, 바람소리, 나뭇잎 부스럭거리는 소리, 계곡 물소리, 고개 들어 가을의 맑은 하늘, 정말 여유롭고 평화로운 공간입니다. 저는 비긴 어게인 불후의 명곡 애청자입니다. 박정현 헨리의 바이올린 연주를 이곳 더샵 야외 공원 정원에서 주민들 모시고 개최하였으면 하는 소망을 꿈꾸어 봅니다. 그런 공원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야외 정원에서 1층 도로로 내려오는 그 계단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계단을 이용하시는 분들,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더샵 건너편에 가밀 초등학교, 가밀 중학교가 있습니다. 학교 통학하기 수월합니다. 1층에서 계단까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가파르죠? 지하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옆에 상가 주차장이 있습니다. 조금 더 하면 비껴가면 근사한 입구 조망이 보일 겁니다. 더샵 포엘시티. 이름도 예쁘죠? 근사합니다. 한번 보세요, 정문. 예, 도로가 비춰주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